수고했어. 행복한 목요일. 해피투게더 브레이크. 네, 끝. 친구들께 인사. 안녕하세요. 자, 일단 말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실 그 두 분의 스타분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요. 자,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네, 서울 안평초등학교 여자 어린이. 커다란 안경을 쓰고요. 네, 머리를. 저는 이제 뒤에다가 머리를 살짝 얹어놓으셨었나요? 조금 위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사각형으로 머리가 됐어요. 상당히 근데 귀엽고 깜찍한 네. 여자 어린이. 네, 서울 동신중학교 남자 어린이. 네, 광주 동신중학교. 아, 예, 광주. 오, 카리스마가 있네요. 예, 입을 네. 꽉 담은 모습이 굉장히. 입을 꽉 생활기록 포인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보여주세요. 자, 보여주세요. 착실 근면한 학생이나 발표력이 부족한 편. 입을 꽉 담은 게 아까는 예. 카리스마로 느껴졌는데 이 얘기 이후에는 말을 잘 안 하는 어린이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여자 어린이. 침착 온순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나 질투를 잘. 아, 질투를. 오. 네. 자, 굉장히 궁금합니다. 먼저 서울 안평초등학교 여자 어린이 한번 네. 만나볼까요? 자, 나와주세요. 아, 이지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어렸을 때는 큰 안경을 쓰고 계셨어요? 예. 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작가 언니께서 예. 그 졸업사진을 올려도 되겠냐고 저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확인을 했더라면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할걸 지금 네. 후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내가 맞는지 제가 봐도 좀 헷갈릴 정도는. 친구분들하고 네. 반갑게 한번 인사를. 얘들아 안녕. 반갑다. 아니 대표가 사람이 원래... 얘기를 했으면 대표를 해야지. 원래 이 친구들 댓글 잘 안 하세요. 그렇죠. 예, 예. 예. 이번에 그 광주 동신중학교 네. 우리 남자 어린이 나와주세요. 아, 이한희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네. 이한희 씨 반갑습니다. 이한희 네. 씨는 어젯밤에 잠 좀 잘 주무셨어요? 좀 설쳤죠. 3시간 정도. 아, 어제 못 주무셨군요. 아무래도 한 30년쯤 된 친구들을 이제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예. 이 전라도 친구들은 예, 타도에 비해서는 네. 예, 못 찾았을 때 어떤 심리적 데미지가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워낙 공감이 넘치고 그래가지고 네. 한 세 명만이라도 찾는 게 목표인데 네. 아. 과연 그런 것을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친구분들에게 한번 반갑게 네. 예, 한번 인사를 나누죠. 옛날 그 사투리를 써서 그럼요, 그럼요. 예, 한번 네. 인사를. 야, 반갑다, 애기들아. 야, 일 많이 늦었지. 아무튼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무대에 떨려 죽겠는데 지금 내가 꼭 찾을 테니까 기다려라. 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검색하면 하시다가 혹시 주연에 대한 욕심 있으시죠? 아, 그, 어떻습니까? 네. 주연은 하자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제가 시간 없어서 못 하고요. 아, 예. 네. 네.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주인공을 하려고 하면 스케줄을 이렇게 길게 뽑아야 되거든요. 예. 단막을 하더라도 한 열흘 정도 내외는 해줘야 되는데 아. 제 생활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 예. 지금 퍼프 미방 네. 한번 저희가 또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가을이라는 거죠. 이한희 씨는 또 그러고 계시니까 뭐 트로트 앨범을 하나 지금 내시는 아니 오늘 네? 의상에 굉장히 신경 쓰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제가 뭐 다 아시잖아요, 인정을. 네. 그렇게 말씀 안 드려도 제가 이제. 상당히 두 분이 또 그 묘하게 또 잘 어울립니다. 이지혜 씨도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컬러를 선택해 주셨네요. 어떤 색깔이 뭐 정의가 네. 없는 그런 정의가 컬러를. 정의가 없고 진짜 예. 연애 모습부리 하고 예. 정말 보색 대비 그 네일 칼라. 아주 성숙합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친구분들이 미리 써준 그 반응록이 있습니다. 네. 예. 차라리 좋아한다고 말을 하지.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게요. 네. 이제 제가 좋아했는데 말을 안 했던 분. 제가요? 네. 저는 근데요, 이렇게 남자를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어떤. 아니, 그럼. 그럼 여자분은? 근데 그분이 좀 오해를 하시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저기, 한 명은 있긴 있었어요, 좋아했던. 아, 있긴 있었어요. 네. 정재민. 정재민 씨? 네. 혹시 정재민 씨 나오셨나요? 정재민 씨.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오늘 진정한 화해를 위해 왔다.
어, 화해가 이게 좀 오해가 또 쌓였던 것 같은데요. 싸웠거나 온순했는데 누구랑 싸웠다? 아, 순했는데 이거. 다른 거 그러면 예, 예. 다른 걸 볼까요? 우린 매일 입 맞췄던 사이 어떻게? 입 맞췄던 사이라는데요. 누구랑 뽀뽀했었지? 이쯤 되면은 저 네. 이한이 씨 밤 박명록이랑 바뀐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제가 지금 과연 이 녹화가 네. 순탄하게 끝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그 걱정된 시각으로 아우 14년 된 그 기억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네. 정말 걱정입니다. 네. 네. 저는 저 예. 2차선 도로가 되는 줄 알았어요. 예, 자, 이한희 씨. 예, 이걸 이게 제거하자마자 눈을 확 뚫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너 주인공은 언제 하니? 뭐 이런 그 정말 후진 말인데. 일단 사과해라. 한희야. 아님 죽음이다. 아니, 일단 예. 사과해라. 한희야. 아님 죽음이다. 누구야 이거? 아니, 이분이 오늘 저장 만약에 나오신 분이라면 예. 저한테 반드시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 너는 죽었어. 오히려 제가 오히려 지금 너 오늘 걸렸어. 너는 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사과를 하라고 했던 네. 친구분에게 사과를 오히려 사과를 받아야 된다. 나가 11인조 짱이다. 11인조? 11인조 짱이다. 오, 11인조가 뭔가요? 글쎄요. 모르시겠어요? 정말 모르겠네요. 이현희 씨 잠깐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아닙니다. 전혀 모릅니다. 네. 요 놈도 넌 죽었어. 11인조 짱이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렌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 시절 소중한 추억들을 꺼내보는 시간. 빠꾸기는 알고 있다. 자, 진짜 깜짝 놀라셨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렌즈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내 친구는 였다. 자, 뭐였을까요, 내 친구? 자, 이반장님. 내 친구는 밴댕이였다. 내 친구는 밴댕이였다. 내 친구는 울보였다. 내 친구는 울보였다. 자, 내 친구는 바람둥이였다. 그러면 내 친구는 뭐였을까요? 이었다. 오, 예. 오, 감사합니다. 지금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요. 그러니까요. 네. 집요했다라는 예, 얘기죠. 좀 집요했다. 예. 집요함은 제가 살짝. 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결국 그냥 뭐 궁금했으면 궁금한 걸 알고자 했던 거고. 네. 근데 약간 살짝 아까 하셨거든요, 본인이. 아니, 잘못 생각했어요. 아, 예. 아니었다? 네. 이 반장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아, 진드기의 거미과의 일종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소, 돼지, 뭐 개, 강아지 그런 그 털 속에 숨어 사는 아주 추잡한 동물인데 제가 봤을 때 이한희 씨 네. 헤어스타일이 진드기가 숨어 살 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한희 선배님이요 은근히 이렇게 내성적이고 온순하다고 하시지만 네. 그런 이면에 뭔가 이렇게 집요하신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장난기 있으신 게 제가 딱 봤을 때 그분이 왜 이래? 역대 뻐꾸기 네. 방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금. 저는 이제 유지혜 씨 친구 얘기를 듣던지 아니면 빨리 나가게끔 해서 이 진술이 어떻게 엇갈리는 건지. 아 이게 이렇게 두 분이 그 묘한 신경전. 예, 내 친구는 진드기였다고 생각하시면 앞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뻐꾸기는 알고 있다. 하나 둘 셋. 자, 이지혜 씨, 공포의 옷 벗고, 네. 야, 이한희 씨! 이런 프로일수록 네. 정말 진실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버티고 뭐 일단 그 뻐꾸기 방 역대 분위기 중 가장 냉랭한 네. 지금. 예, 자, 지금 이한희 씨가 두 분이 뻐꾸가! 뻐꾸가! 지금 무슨 주택 CF를 찍듯이 이한희 씨가 지금 먼저 이지혜 씨, 옷 벗고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졸업 후에 처음으로 반창회를 나왔거든요. 예.
근데 저는 몰랐는데 친구들이 지혜가 저를 좋아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정말 지혜가 그랬었나 싶은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때 떠올라오셨군요. 예, 제가 그때 같은 반이었던 한 친구를 좋아했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런데 예. 지혜가 그걸 어떻게 알고는 저한테 그 사진을 가지고 와서 예. 얘가 그때 너 좋아했던 애지?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근데 그 친구가 맞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너무 쑥스러우니까 아니야 그랬어요. 네. 근데 어 이상하다 그러더니 쉬는 시간마다 계속 와서 예. 그럼 얘였어? 아, 얘인가? 그러면서 계속 찍어보는 거예요. 아, 그때까지. 네, 저는 계속 아니야 아니야 했는데 네. 맞는 애 지나갔으니까요. 너무 질려서는 여긴 없다. 뭐 질려서는 어떻게 표현 조금 덜 가격하게 질려. 그제서야 물러가더라고요. 네. 예, 아 질려서. 다음으로 이제 수학여행 때도 있었는데요. 수학여행 때 친구들을 데리고 남자 숙소에 쳐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는 아, 남자 숙소예요. 예, 저를 찾더니 제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분의 사진을 예, 바다 일어난 얼굴을요. 그렇죠. 그게 문제였는데 찍지 마 그랬는데 어, 누가 찍어달라서 그래 그러면서 계속 찍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컷이 나올 때까지 계속 찍더니 집요하게 네. 찍어대더니 네. 결국은 돌아가더라고요. 원하는 컷이 과연 무엇인지가 또 부탁받은 고객에게 부탁받은 사진이 또 포즈가 뭔지가 또 궁금한데요. 자 지금 이지혜 씨가 조금 기억이 나시는 듯 지금 기억이 나는데 아니, 안 지금, 나려고 하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제가 여기서 표정을 보니까요. 네. 약간 그 무너지는 듯한 경향이 보이거든요. 아니 이러다 두 분이 싸우시는 게 아닐까. 아니, 잘 밀어붙이면은 요거는 건져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지혜 씨가 지금 계속 옆에 이지혜 씨를 보면서 네. 아니 전 솔직히 근데 기억이 진짜 안 나요. 전혀요. 그리고 그 사진 찍은 사건은 기억이 안 나세요? 안 나죠. 일단 친구분이 얘기하신 건 그게 사실인 거죠? 네. 좋습니다. 일단 저 이지혜 씨가 지금 아니다. 근데 아까 뭐 이지혜 씨가 내가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다 한 명 네. 뭐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아, 근데 문득 떠올랐는데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 좀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문득 문득 아니 그러면 그 좋아했던 남학생들한테 네. 어떤 식으로 표현을 좀 예.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요 제가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을 좀 못하고요 아 좀 그래요? 돌려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하셨길래 어떤 예. 식으로 하셨는데? 물어봤던 거 맞는 거 같아요. 어떤 걸 물어보신 게 맞나요? 사진 사귀었던 여자가 누구였는지 찍는 게 맞는 거 같네요. 사진 찍으신 것도 조금만 더 이현희 씨 얘기대로 좀 하다 보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이 고비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때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아, 여기서 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같이 좀 도와주세요, 이현희 씨. 아니 저는 계속 표정만 주시하고 있을 테니까요. 거기서 계속 질문하고 저는 협공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아 이게 계속 갑니다. 옆에서요. 예, 예. 그땐 제가 가고 싶어서 갔던 게 아니고 이제 네. 애들이 같이 이제 가고 싶어 했고 저는 그냥 어떤... 기억은 나신 거죠 지금? 예. 어떤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좋아하는 그 친구는 무얼 하고 있을까 아침에 아까 의뢰받은 건 아니었단 네. 얘기인 게 맞네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예 좋습니다. 한 번은 지혜랑 이제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가게 됐는데요. 네. 그 집에 비디오 테이프가 하나가 있었어요. 네. 비디오 테이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제목이 에마 부인. 잘못했어. 잘못했어. 야 지금 갑자기 이제 지가. 야 조금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 어린 나이에 그 비디오를 보니 얼마나 신기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죄책감에 그냥 넘어갔는데 지혜는 그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그 비디오에 대해서 아, 그 장면이 어땠어?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비디오 시청이 아니라 비디오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장면. 네. 그래서 이제 꼬리가 돌면 잡힌다고 선생님한테 걸려서 혼나고 또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또 혼나고 이중으로 혼났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사실 어젯밤에 잠을 못 잔 게 예. 진짜 이 얘기만은 안 했으면 했거든요. 아 그런 얘기들이 지금 다 나온 건가요, 이지혜 씨? 네. 아 근데 남은 얘기가 조금 더 있대요. 이제 뭐 어떤 일인가? 비디오 사건 이후에요. 예. 제가 운동장에서 이제 운동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네. 지혜가 이제 여자애들 몇 명이랑 그 운동장의 어두운 부분에서 수다를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지나가는 길에 얘기를 들었어요. 네. 지혜가 아, 뽀뽀하는 느낌이 어떨까? 그러면서 자기는 뽀뽀하는 느낌을 한번 그
그 겪어보고 싶다. 막 진지하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럼 우리 뽀뽀하는 실험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실험? 근데 여기... 제가 그 얘기를 아니 우리 매일 매일 입맞췄던 사이 요거에 대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 같은데요? 지금 수사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하리 씨. 네. 아 근데 제 친구들은 잘 있죠? 예, 예. 네. 근데 그저 지금 친구분 얘기하신 뽀뽀 실험 정말 그런 얘기를 하셨나요? 네. 이야. 예. 아 우리 감독님 또 언제 또 네. 그새 입술을. 뭘 말하기가 무섭게. 그러니까요. 이번에 우리 그 이하리 씨. 드디어 한번 친구분들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는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과, 뭐 아, 그래도 한번 얘기를 예, 들어봤어요. 그래도 1박국이라도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고 넘어가야 된다. 들어보죠. 네,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집요하게 들어보게. 네, 한이는 참 순박하고 조용한 아이였는데 예. 딱 한번 참 집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거든요. 딱 한 번. 예. 네. 근데 저희 학교에 예쁜 처녀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항상 예쁜 원피스를 입고 다니셨거든요. 네. 근데 한우랑 저랑 한우는 선생님 야, 한우가 아니고 한우는 수입소의 반대 개념이고 임마 한위 자식이 어디까지가 한우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저는 별명이잖아요. 방송에서 웬만하면 이런 감정 안 보이는데 한우라니 어디까지고 있는 거야. 너 때문에 많이 맞아갖고 한우! 한우랑 저랑 선생님 치마 속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구경을 하고 이연틀도 던져보고 지우개도 던져보고 그쵸, 많이 하는 그다음에 장난이죠. 걸레에다 손거울 올려가지고 예. 발로 이렇게 쓱 밀면서 직구진 장난들을 예.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포기했어요 솔직히. 예. 한이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딱 뒤로 지나가는 순간에 교실 바닥에 머리를 탁 대고 들어누라고요, 발로덩. 아~ 근데 딱 들어누는 순간 선생님이 확 뒤돌아선 거예요. 아~ 선생님은 이제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 결국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교무실로 뛰쳐가셔버리고 아이고. 학생과 선생님 오셔갖고 어. 한이 저 끌려가서 못 죽을 만큼 맞았거든요. 아~ 못 죽을 만큼. 죽지 않을 만큼이 아니라 못 죽을 만큼. 네, 표현상. 그 여자 선생님이 제가 봤을 때 좀 쇼크가 크셨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나중에 사과라도 하셨는지. 사과를 할 아이라면 그런 짓을 하지도 않죠. 그렇습니까? 네. 선생님께서 또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실지 모르시니까 네. 이 자리를 빌어 이렇게 또 사과의 말씀 한 마디 어떻습니까, 예. 선생님께? 예, 선생님.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 선생님 또. 예쁘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그게 궁금하기까지 했겠습니까? 네, 예쁘신 걸로 인한 모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아니 사과라! 이게 저 사과가! 저 선생님도 인생에 있어서 참 대목이었다 생각하시고요. 네, 아무튼 고려령이 하고 이해하셨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이게 뭐 어쨌든 사과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한이가 참 순박하고 그랬는데요. 여자를 참 좋아했어요. 아, 저희 역대 친구분들 가운데 볼펜을 들고 이렇게 전열적으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주신 게 처음이세요. 네,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자취를 했는데요. 네. 학교가 끝나면은 우리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네. 이제 시내를 나가요. 예. 아, 시내를요? 그 튀김집이나 빵집이나 이제 미팅을 하러. 네. 그럼 그때 여자 학생이 그 껌을 줘요. 마음에 드는 남학생한테. 남학생에게? 예. 예. 근데 한이는 오지 말아야겠어요. 못 생겼으니까. 근데 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너 오지 마 이렇게 야, 에, 내가 말 좀 순화적으로 해줘. 방송이야. 너 따라오지 마라. 그래도 억지로 따라요 거기를. 예. 그래 와가지고 나는 이제 인물이 되니까 껌을 엄청 받아가지고 아 껌을 많이 받으셨어요? 에, 주머니에 못 넣을 정도까지 받았어요 저는. 예. 근데 한이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안쓰러가지고 안쓰러워서? 네. 그래서 껌을 이렇게 주면은 좀 넣었다가 좀 뒤에 가서 씹든지 해야 되는데 네. 그 앞에서 아주 질겅질겅 쫙쫙 소리 내면서 아주 속이 진짜 없었습니다. 아
아, 그 당시에는 껌을 주는 게 그 광주에서 아, 유행하던 그런 예, 예, 거였네요. 예. 뭐 어떤 종류의 껌을 좀 받으셨나요? 그때 아카시아. 아카시아. 네, 맞아요. 아카시아죠. 그리고 한 제가 23살 때인가? 네. 한인을 이제 중장로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만나셨어요. 네. 성인이 돼서. 어디를 헐레벌떡 가길래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서울 간대요. 예. 그래서 뭐하러 가냐 그러니까 탤런트 시험을 본대요. 오. 아니 네 얼굴에 무슨 탤런트냐. 내가 너는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지가 끝까지 한번 해볼란다. 예. 저는 인물이 되니까, 야, 내가 차라리 탤런트를 하면 어디? 내가 가겠다. 네가 무슨 소리냐? 예. 그냥 씁쓸한 그런 인자 표정을 짓고 가대요. 네. 아. 지금은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예. 아니, 그때 저 궁금한데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나요? 저 영화배우를 좀 하다가, 예. 아, 예. 그 피치 못할 사정에 하양을 했습니다, 저는. 아~ 먼저. 한이 선배 되죠, 내가. 아, 결론은 선배님이시네요. 한세편 찍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지만. 너 잡았어. 누구십니까? 너 진근이지, 진근이. 이 자식 똑바로 알아야지, 이러면. 내가 알 때는 내가 영화배우를 한다, 했다 가니까. 네. 이제 그냥 기억이 팍 나구만요. 기억이 나구냐? 네, 나쁜데. 예, 저 친구가 아주 번식력이 아주 뛰어난 친구. 번식력이? 아니, 저 자식이 무슨 번식력이? 아, 그게 아니고 저 침착하게 잘 들으세요. 예. 이 친구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지금 와이프가 예. 그 무용과 다니는 그 친구였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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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무용하게 생기진 않았는데 어쨌든 무용과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니, 그, 그때, 그때 어떻게 어영부영 결혼도 안 하고 어떻게 이제 결혼 행위를 한 거예요. 결혼 행위.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아마 지금 내가 모르긴 몰라도 저 친구의 그 아이는 아마 굉장히 장성한 네, 그런 친구. 넌 죽었어. 너는 지금 뭐 기억이 뭐 이한이 네, 그런데 껌을 이렇게 무슨 적선하듯이 주고 이런 행위는 제가 기억이 나진 않거든요. 전혀 기억이 나지 네. 않았어요. 네. 발을 너무 빼면은 지금 아니 뭘 빼? 말을 말도 없어 여기. 어 마이 컸어요? 여기 허술한 공간이야. 그 학교 다닐 때 제 똘 많이 했어요. 미치겠다. 저 이현이 씨. 저 괜찮으십니까? 아유, 정신이 확 나는 것 같아요. 정신이 확 나요. 아니, 정신이 확 아니 이렇게 뻐꾸기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정신이 날 줄 알았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 뻐꾸기 하나 올렸다고 해서 절대 방심할 수가 없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풍을 가면요. 예. 쟤는 노래하고 저는 춤추고. 아, 그래요? 일단 잠시 후에 만약에 두 분이 이제 실제로 만나시면 네. 정말 그때 청소를 떠올리면서 노래와 춤을 그렇죠, 그렇죠. 네. 기다려봐요. KBS, KBS, KBS